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네요. 창가 물건들을 추적하면 오름각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가에 있던 물건 그대로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해봤는데요. 우렁각시가 한 번에 가져다 놓는 양과 비슷하게 구입해 계산을 해보니 3만 원이 넘습니다. 누군가 5년 동안 꾸준히 이 금액의 물건을 2, 3일마다 구입했다면 분명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정도면 알지. 날마다 이틀에 한 번씩 보면 알지. 아, 금방 알아버리지. 그런 분은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오픈 같은데. 우렁각시만의 단골 가게가 따로 있는 걸까요? 빅마크는 우리 가인데 우리는 이거 한 명 그래. 이건 안 파세요. 우렁각시가 두고 간 우유와 똑같은 우유는 동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외부 사람인 걸까요? 혹시 무슨 숭배하거나 마음을 기리는 마음에서 혹시 그러지 않나? 신들렸다는 여자 아닌가요? 신들렸다고.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답니다. 마치 기원이나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데요. 무속적인 행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선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는 거지 이런 아무 것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랍니다. 물건에 놓는 모습도 신당에 올리는 것과 다르다는데요. 이렇게 그 아예 손을 대지도 않았잖아요. 이거는 그 뭐 개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 드십시오 하고 갖다 놓는 거지 이거는 우리 무속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애들한테 주고 싶었나 본데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긴 하죠. 우렁각시가 두고 가는 물건 중엔 과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혹시 아이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도시락 그리고 오징어 훈제 오징어 그리고 이게 남자 속옷 그리고 개무장 그리고 멀티 콘센트 같은 거. 아이와 상관없는 물건들도 종종 등장한답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데요. 근데 물건이 많았을 때는 나도 의심이 가는 게 어제 뭐가 저렇게 많은 저걸 다 들고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문은 관찰 카메라에 우렁각시가 포착되면 모두 풀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지를 않습니다. 벌써 5일째인데요.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다는 우렁각시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정체를 눈치챈 걸까요? 그런데 이거 옆에도 있어요, 지금 또. 어떻게? 우리 명심해. 권한의 창가가 아니라 바로 옆 빌라 쪽에 새 물건이 나타났답니다. 나도 이거 아까는 몰라 못 봤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갔답니다. 이건 뭐 음식을 주문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다가 놓은 것 같더라고요. 뜯지도 않은 빵과 우유, 그리고 도시락. 아무래도 우렁각시가 장소를 바꾼 것 같은데요. 권한의 창가가 아닌 옆 빌라 주차장에 나타난 우렁각시. 그래서 관찰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렁각시를 기다린 시간은 5일. 그 시간 동안 옆 빌라를 다녀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쪽을 비추는 CCTV를 모두 확인해 봉지를 들고 빌라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큰 봉지를 들고 빌라 앞을 서성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옆 빌라에 물건을 놓고 간 이는 녹색 반팔티를 입은 여성입니다. 화면이 흐릿해서 그녀의 나이와 생김새는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CCTV 영상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봉지를 들고 서성이던 여성. 그녀는 주차장을 통해 빌라 밖 골목길로 걸어나갔습니다. 여자가 걸어나간 길을 따라가 보면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행적을 쫓아 도착한 곳은 우리가 한 번 와봤던 곳입니다. 권한의 창가에 있던 택배의 주소지인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우렁각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인 모양입니다. 그때
한 여성이 나옵니다.